근데 조상제를 놔두고는 결코 행복할 수도 없고 복을 받을 수도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치심입니다. 근데 이제 마태복음 15장 16절에 보면은 10장 24절도 마찬가지예요. 앞에서 있는 이 목사가 똑바로 진리를 깨달아가지고 똑바로 못 전해주면은 따라오는 사람 모조리 다 지옥 가고 말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모르고 오늘날까지 살아왔어요. 그런데 여기 성경을 깨닫고 보니까 싹꾼이 너무 많아. 나 같은 싹꾼이 너무 많더라고. 그러니까 앞에 있는 목사가 똑바로 전해주지 못하면은 결국은 앞에 있는 맡겨준 양무리도 같이 덤태길 뒤집어치고 전부 다 지옥도 안 가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선 목사의 자격을 참 한참 올라간 자원인데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목사의 자격에 대한 것을 우선 성경상에 좀 더듬어 보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한테 요구하신 것이 예레미야 3장 15절 한번 보십시다. 오늘날 지혜 지식이 뭔지 명철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응? 예레미야 3장 15절 그냥 신학교 제가 그랬으니까 신학교 나와가지고 뭐야 안수만 받으면 그 목사 됐다 해가지고 또 요대 어느 사람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목사가 어떻게 많이 양성을 하는지 500만 원만 줘도 목사 안주를 주고 30만 원 줘도 에? 아, 그래가지고 목사하고 하냐시 이게 어디 가서 내가 목사입니다 소리를 할 나가니까 부끄러워서 못하겠어. 목사라는 거는 아니 목사가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평신도라고 해서 천국 못 가는 것도 아니고 또 권사 장로 못 되면은 천국 못 가는 것도 아니다 이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여야 천국 가게 돼 있지.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죄의 담이 무너져서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기만 되면은 내 죄를 용서받고 다음으로 내 마음이 깨끗하게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를 구분을 못해가지고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님의 피를 구분할 줄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 5절에 가보면은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다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죄 있는 내가 죄 없는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만날 수 있는 조건이 뭐냐? 그래서 예수님이 뭐가 돼요? 그리스도가 돼요. 이것이 사도행전 2장 36절에 가보면은 예수를 나를 위해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그럽니다. 그럼 그리스도는 뭘 하는 분이야? 나의 허물 죄를 씻어주는 구속의 피를 주는 에베소서 2장 1장 7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 구속 그의 피로 죄 사함을 받는다 그래 놨어요. 죄 사함을 받는다.
일일이 다 찾아갈 수가 없어서 지금 말씀은 전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아, 요건 그냥 가지고 계셔. 지금. 그냥 가지고 계시라고 지금. 근데 이거를 드리기 전에 우선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피를 좀 똑바로 알고 가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려요. 근데 또 고집불통이 돼가지고 예수 피 그걸 안 고치려고 들어. 바르게 가르쳐주면은 성경대로 따라가야 될 거 아니오. 그렇게 여태까지 그리스도의 피 들어보도 못한 소리를 하는데 그게 왜? 비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비밀이에요. 골로새서 2장 2절에 가보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것이 그리스도다 이래놨어요. 그러면 그리스도란 내 속에 모시는 게 뭐냐? 골로새서 1장 27절에 가보면은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이 예? 영광의 소망이요? 뭐야? 그게 비밀인데 그것이 느헤미야 9장 5월 고 본문에 나오는 밑에 내려오면은 4분질이 나와요. 이 요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죄를 지게 될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로마서 3장 20에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해주면은 그 죄를 내가 알아가지고 자백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요한일서 9절에 가보면 자백을 하라 그래 나왔어. 그렇게 자백을 하게 되면은 그 죄를 에베소서 1장 7절 구속의 피로 사하여 주시는데 예레미야 17장 1절에 내가 죄를 짓게 되면 내 건강성 그 절비로 나의 마음과 양심의 상처를 내는 동시에 하나님 괴롭혀 놨다 그래요. 그것이 어디냐? 단뿔에 기록된다 그러는 것이 출애기 27장 2절에 단뿔에 기록이 된다 이거요. 그 단뿔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누가 보면 1장 69절에 가보면은 영원한 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놨다 이 말이라. 그렇게 그 단뿔에 내 죄가 기록이 된다고 그래 놨다 이 말이라. 그러면 그 죄를 치워야 되지. 죄를 놔두고 내가 뭐야 죄 없는 예수님을 만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가 되느냐? 나의 죄를 속해 주시려는 어린 양 그리스도가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되면은 이제 내 죄물이 되어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내 세상죄를 지고 가는 그 죄 중에는 세상죄 중에 내 죄도 들어있다 이거요. 그래가지고 그 은혜로 내가 구속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제 4분일 감사까지 하게 되면은 요나 표적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한테 보여줄 표적은 요나 표적밖에 없다 했는데 그 외 다른 표적도 뭐 귀신 쫓아내고 뭐야 병자도 고치고 여러 가지 뭐야 약한 놈을 강구도 했는데 왜 그 다른 말씀은 하나도 안 하시고 오직 내가 너희한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배속에 있다가 튀어나와서 새 생명으로 거듭나랬다. 에이? 세례되고 그걸 따지고 보면은 세례되고 부활했다는 얘기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가보면은 그리도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세례가 돼요. 그러면은 내가 뭐야 3일 만에 살아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부활의 삶이다 이거요. 이것이 창세기 1장으로부터 계시록까지입니다. 왜 그러냐? 죄를 짓고 창세기 3장에 쫓겨난 이후에 계시록에까지 우리의 나의 구원, 인류 구원, 14만 4천 구원이요. 나 개인 구원이다 이거요. 이것이 이 성경 66권에 우리한테 주신 구속사요
부활의 새 생명으로 천국 가는 비밀이다 이거예요. 전체대로 묶어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베소서 1장 7절 또 돌아갑니다만은 그 구속의 피로 내가 죄를 사함 받고 나면은 다음 단계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나와 만나져야 만나져요. 죄 없으니까 만날 수 있잖아요. 당신이 그리스도가 돼 가지고 내 죄를 속해 주시고 예수님은 로마서 3장 25절에 하나님과 손을 잡게 해 주는 로마서 갈라디아서 3장 20절에 중보자가 돼서 하나님 쪽은 예수님이고 우리 인간 쪽은 그리스도다 이거요. 그 양적인 두 가지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깨달아야 그리스도와 예수를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둘이냐 아니다 이거요. 하나다 이거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가보면은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다 이래 나왔던. 한 분이다 이거요. 그런데 하시는 일이 둘이다 이겁니다. 요거를 잘 이해를 못하니까 깨닫지를 못하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한다 이거요. 그래가지고 요한일서 1장 7절에 가보면은 예수님은 모든 죄를 사하시되 우리를 뭐 어쨌든다 구속이 아니라 깨끗하게 하신다. 아니 내가 죄를 용서받았어도 아직도 더러워요. 깨끗해요. 죄는 용서받았어. 그런데 아직 더럽다 이거요. 그거를 나를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을 손잡게 해주는 것이 예수님이다 이겁니다. 이거를 이해를 못하니까 자꾸 또 신학교 나왔고 뭐 어? 큰 신학 나왔고 응? 4년 때 내가 어떤 신학을 나왔는데 에?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안 변하려고 그래. 그게 뭐냐. 이게 양반들의 고집이요. 우리 조상이 물려준 털렸으면 털린 거지. 왜 그걸 신을 안 하고 자꾸 자기를 합의하시키려고 하는 이 더러운 근성. 망령된 오늘 유전, 이 느헤미야 조상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는 이것이 변화가 오는 것이 예수 믿는 거다 이거요. 다른 걸로는 변화시킬 수가 없어. 깨닫고 보니까 왜 그러냐. 창조주 외에 어떤 종교가 있다 할지라도 비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오. 진리 그대로 말씀을 전하자 이거입니다. 그러면은 천주교는 뭐가 섞여 있느냐 하면은 로마 포독 신이 섞여 있어요. 그리고 순수한 이 성경만 가르치는 게 아니더란 얘기입니다. 천주교인데 얘기를 들어요 그래. 그렇고 마음에 뜨니 공자니 저 석가니 그 전부 창조주여 피조물이요. 전부 피조물이야. 그럼 피조물하고 어떻게 돼서 창조주하고 같은 수준에 갖다 놓고는 비교를 하려고 드느냐 이거야. 이거 깨닫고 보니까 참말로 음감생심 있을 수 없는 얘기요. 근데 지금 그래요? 안 그래. 나도 구원주다 이거요. 이게 큰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사실상 열두 사도들이요 그렇게 고통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남기고 간 게 하나님의 역사를 남기고 온 그 뿌린 씨앗들이 오늘날 그냥 그게 유지가 돼서 창조주가 계속 씨를 유지하도록 만들어줘서 오늘까지 오셨다 이겁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을 해볼 때 내가 생각하는 게 마귀 생각이에요. 뭐냐면은 그 정말로 육적인 방법으로 그냥 한바탕 그냥
싹 씻어버리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시오. 아, 그렇게 하시는 것이 여러 군데 나타나요. 나타나는데 민수기 14장 가서도 저 13장에 저 열두 탐정 가나안 보냈잖아요. 돌아와서 여호수아 갈렙만 저 땅을 우리 밥터다. 내가 들어갈 참말로 옥토가 돼서 우리가 자손이 그갈 그런 땅이다 그랬는데 열 놈은 뭐라 그래요? 내 비림 자손이 있어가지고 나는 메뚜기고 그 사람들은 얼마나 큰지 도대체 상대가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죽었다 하고서는 통고하고 난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거 싹 씻어버리면 다 죽이고 여호수아 갈렙 나가두고 나머지 다 죽이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여태까지 광야 이렇게 이 시간까지 몰고 오시면서 다 용서하셨는데 이제 와서 여와 가지고 가나안 땅에 입구까지 와 가지고 싹지를 하신다면은 하나님의 전능은 어디서 나타내실 겁니까? 그거 오늘날까지 민수기 14장까지 오기까지 여러 가지로 만날 하나님을 괴롭혔던 그 죄를 그래도 또 사해 주셔서 오늘까지 참 뭐라 용서해서 이끌어 오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자비를 다시 더 베풀어서 용서해 달라고 모세가 빕니다. 그러니까 의인의 기도는 들어요 안 들어요? 귀신 기도는 죄인의 기도는 안 들어도 의인의 기도는 꼼짝없이 듣는 게 여호와 하나님이더라고. 그래서 민수기 14장 18절에 보면은 모세가 비니까 뭐라는 게 아니라 그래 네 말대로 또 네가 원하고 그러니까 내가 용서한다. 그러나 뭐라는 게 아니라 죄를 지은 놈은 절대로 죄는 용서 안 하되 3, 4대까지 내려서 멸하겠다 그랬어요. 그래 오늘 이제 3, 4대 조상죄가 주제가 3, 4대 유전을 받아서 멸절하고 마는 것이 죄의 싹시기 때문에 그것을 똑바로 우리가 배워서 그대로 허물죄를 용서받아서 날마다 새 출발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나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중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3장 15절의 말씀을 봉독하면서 말씀을 나나 피차 날세워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이 목자를 주신대요. 우리가 만든대요. 봐요.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그래서 모세도 좋고 또 이후에 열두 사도를 줘요 안 줘요? 열두 사도를 주시면서 그 열두 사도를 육신적인 교육을 3년 반을 예수님께서 목자로 오셨잖아요. 큰 목자로 오셔가지고 이제 작은 제자들 훈련시키는 것이 사복음입니다. 사복음 동안 계속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마지막에 부활하시고 난 뒤에 부활하시고 난 뒤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찾아오시에 그래가지고 다시 저 뭐야 21장 요한복음 21장 9절에서 13절까지를 보면은 고기 잡으라고 헛당친 그 제자들을 아침 식사를 시켜요 안 시켜요? 아침 식사를 시켜줘서 고기를 만선을 만들어 주시더란 얘기야.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제 뭐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보기에 나타나 있는 분은 똑같은데 그 모양은 다른 분이에요? 같은 분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는 육의 몸으로 계셔서 그 몸을 없이 하기도 하고 있게 하시기도 하는 그런 예수님이었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보혜사는 이미 부활하신 뒤에 오신 그분은 예수님의 겉보기에 우리의 보기는 제자들의 보기는 예수님은 예수님이지만 누구냐 하면 보혜사예요. 그 보혜사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양식 주시면서 기도에 힘쓰도록 만들어 놓고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13절에 보면 21장 뭐야 9절에는 떡을 만들었고 생선 굽고 떡을 만들어서 12절 13절에는 얘들아 와서 아침 먹어라 해가지고 13절에 초반 주시지요.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나를 따르라는 명령 내려주시고 보이지 않았어요. 가셨어. 그러니까 이제 열두 사도를 일곱 제자 갈릴리 바다에 부활 후에 갈릴리 바다에 와 있는 일곱 베드로를 위시해서 야고보 요한은 일곱 제자가 직접 예수님 만나요 못 만나요? 만나잖아요. 이것이 계기가 돼서 사도행전 넘어가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주더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또 찾아오셔서 오늘 예레미야 3장 15절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희한테 줘서 예수님 마음에 합하는 어쩌자 여호와 하나님 마음에 합하는 목자님을 주어서 내가 너희들을 양육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겠다는 것이 바로 목사의 자격이에요. 그렇게 목사의 자격은 뭐냐면 지식과 명철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당연히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지식과 명철을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지식은 뭔 지식이냐? 잠언 3장 뭐야 20절에 가보면은 해양이 갈라지는 것이 모세가 지팡이 내민 게 어떻게 됐어요? 홍해수가 갈라졌잖아요. 이렇게 갈라지게 하는 표정을 나타내는 지혜 지식이 바로 목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지식이다 이거요. 그런데 그 지식 근본은 잠언 1장 7절에 가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요 지금 지식 말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할 때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주시는 지식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지식이 곧 명철은 또 뭐냐?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그래 나왔어요. 느헤미야 9장 24절에 가보면은 꼭 한번 찾아봅시다. 오늘 느헤미야가 주장이니까.
명철한 자를, 아이고 아버지. 느헤미야가 아니라 예레미야구나. 느헤미야가 아니라 예레미야. 예. 9장 24절요. 뭐 착각을 했니? 24절 한번 보세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느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명철해야 누구를 알아요? 여호와를 안다 이거요. 그래, 명철하지 못하면 여호와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명철은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잠언 1장 10장 9장 10절입니다. 잠언 한번 찾아보세요. 이제 요 말씀하고 하나가 되는가 안 되는가. 잠언 9장 10절. 아유 아버지. 다 찾았죠? 한번 같이 봉독해 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그렇게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고 여호와 아는 것이 명철이고 하나의 둘이에요. 똑같이 명철은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뭐야 지금까지 지혜 지식이 자라나서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던 모세와 아론과 같은 존재들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목사의 조건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돼서 30만 원이 뭐 이래가지고 아무나 목사 씨여가지고 목사라고 한다고 하니 이 참말로 어디 부끄러워서 어디 에? 목사의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가짜들이 많이 나타나서 뭐야 택한 자까지 넘어뜨리게 만든다는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경계심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자꾸 지나가서 그렇지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은 결과적으로 다 주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많이 내 양식을 만들어서 빛으로 바꿔놓고 나면은 그런 엉터리가 곁에 오면 그 엉터리를 알아요 몰라요. 저놈 가짜구나는 대반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가서 말씀을 들어보면은 원고를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해도 주님이 다 받아주시고 한 것 같아요. 지나온 거 보면은 옛날에 있던 목사님들 원고 설교했지 저 뭐 열두 제자들 모양 원고 없이 대언 설교한 거는 거의 드물어. 오늘날도 지금 신학교 나와가지고 뭐 하는 것이 전부 원고를 써가지고 하고 있지 그 이상 못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스승을 똑바로 만나서 이 말씀 대언할 수 있는 훈련을 받아가지고 요렇게 조금이라도 저도 조금 훈련 받은 게 이신게 여와가지고 지금 여러분들하고 은혜를 나누지. 응? 내가 훈련 안 받았으면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또 문제는 뭐냐면 아이고 시간 자꾸 넘어가네. 문제는 뭐냐면 이게 뭐예요? 우리 양식이에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양식이다 이겁니다. 그럼 양식을 먹을 때 그냥 먹지 않는다 그랬죠. 참새도 벼껍데기를 빗겨가지고 먹듯이 이 성경 66권이 갈라디아서 3장 22절 죄로 다 덮여놨다 그래놨고 고린도 후서 3장 13절로부터 14절로부터 15절에 보면 뭐가 돼 있어요? 수건으로 덮어놨다 그랬어요. 그 비유, 죄로 덮여있는 거나 수건으로 덮여있는 거나 안 보이는 건 마찬가지다. 그게 비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벗기고 먹어야 돼요? 그냥 먹어야 돼요? 벗기고 먹어야 되는 것이 오늘 지금 열조의 죄를 자복해서 뭐야?
벗겨내고 네 양식 만들어서 먹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양식을 맨날 고린도전서 3장에 가보면은 천만 먹는 거기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어. 내가 주신 은혜 받아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 나름대로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를 받았다 해가지고 이제 와서 예? 전해요. 그런데 그 전하는 것이 처음 먹는 수준이 되다 보니까 육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고린도전 3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재정이 소리가 아니에요. 육신의 그리도 안에서도 육신을 벗어나지 못하니까 자꾸 사람을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사람을 따라가게 되니까 신학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자꾸 사람 중심이 되더라고요. 말씀 중심이 돼야 되는데 근데 어느 목사님도 성경을 돌아갑시다 그렇게 제목을 해놓고 뭘 말씀을 증거하던데 아니 그러면 그 말씀을 뒤집어 보면은 그전에는 네 멋대로 살았다는 얘기 아니요. 자기 스스로가 나는 엉터리 복음을 전했어 하고 자백하고 앉았어. 성경을 돌아가자니. 항상 성경 속에 있어야 되지. 물 돌아가고, 바로 가고 뭐 어디서? 성경 안에 있어야지.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오기도 해요. 그러나 전부 다 내가 지나온 과거의 나의 행적하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이제 돌아가십시다. 자, 한 간단하게 느헤미야 9장 2절 제가 봉독하고 5절까지의 말씀으로 조상죄를 회개해야 돼요. 느헤미야 9장 2절로 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사분지는 그 처소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사분지 이런 죄를 자복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인대에 올라 서서 큰 소리로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버디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아멘. 이 2절에서부터 5절까지를 보면은 4절까지는 죄를 자복하는 말씀이고 열조의 허물과 자기 죄를 자복하는 말씀이요. 그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죄가 금강석 예레미야 17장 1절 금강석 그 철필로 내가 죄를 짓게 되면은 내 마음을 후벼파놨고 단불에 새겨야 되는 것이 이제 죄를 깨달아서 율법책을 낭독하면 이게 죄다 저게 죄다 하는 건 율법책을 낭독하는 내 죄를 깨닫는 단계의 4분지 1이다 이겁니다. 그 4분지 1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전에 죄를 짓기 위해서 이날에 낮 4분지는 그 처소에 서서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두 번째 4분지 1은 나의 죄를 자복하는 동시에 이 죄를 자복하는 이 속에 내 허물도 같이 자복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열죄와 허물을 내 죄를 자복하는 것이 그 2절의 허물 죄를 같이 자백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죄를 자복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잘못했소 하고서
경배하게 하고 레위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뭐 잔뜩 불러서 오셔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뭐냐면 부르짖는다 그랬죠. 부르짖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이자를 줬으니 나를 용서해 달라고 부르짖는다는 얘기요. 그 부르짖고 나면은 이제 하나님 전에 죄가 씻어졌어요 안 씻어졌어요? 허물 죄가 죄님 주님이 자백하면 요한일서 1장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또 못 가겠는데 요한일서 1장 9절에 가보면은 네가 죄를 자백하면은 네 죄를 사해주고 네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역사까지 거기 나타나 있어요 안 나타나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내 구속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역사가 일어나고 난 다음 단계로 뭐냐 하면은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해준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죄가 사해졌어요 안 사해졌어요? 깨끗하게 끝났다 이거야. 그래서 이제 5절에 보면은 요 속에 4절 속에 4분질 3개 나타나고 하나는 없어. 없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내 죄도 같이 자백하는 거지 숨어있더란 얘기야. 에? 다른 데 말씀해 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5절에 보면은 내가 뭐야 조상죄와 내 죄가 용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부러지셨으니까. 부러지셨으니까 용서를 받고 나니까 감사 찬송이 나온 것이 5절이에요. 다시 한번 보십시다. 시작.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베아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버디히야는 이러기를 너희 무리를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고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납니다. 아멘. 자 이것이 뭐냐면 시편 100편 4절 찬양이에요. 이 찬양은 언제 찬양한 감사 찬양을 하는가? 시편 100편 4절. 내가 죄를 용서받고 나니까 감사가 나와요 안 나와요? 요 나오잖아. 송축 송축. 죄를 감사함으로 아멘. 감사 찬송할 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것이 진짜 찬송이다 이거요. 나이트클럽 하는 게 진짜 찬송이 아니라 내가 죄를 완전히 용서받고 나면 감사 찬송이 나와야 안 나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나면 춤을 출 정도로 감사해요 안 해요? 내 짐을 지고 내 짐 지고 허물죄가 잔뜩 지고 있던 이놈을 갖다가 그리스도의 피로 싹 씻어서 아이 죄가 없으면 내가 이 진짜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는데 그 짐을 벗고 나면은 감사 찬송이 나와야 안 나와요? 우리 권사님 감사 찬송 드릴 때 이 속에서 그냥 그 기쁨의 은혜가 펄펄 넘쳐나잖아요. 이게 이 감사 찬송이다 이거요. 에? 그러니까 오늘 이제 시간이 다 됐어. 이 내일 방송기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요 좀 더 뭐라 뭐라 자세히 좀 찾아가면 짝을 맞춰가면 알 수가 있는데 아 이게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아직도 내 경건 훈련이 난 그대로 자백합니다 부족하다 보니까 삐딱구만 자꾸 말씀을 해놓고는 그걸 좀 자세하게 풀어줘야 되는데 풀어줄 시간이 없어. 그러나 오늘 뭐예요? 느헤미야 9장 5절에 송축이 뭐요? 감사 찬송을 하게 되면 영광 돌리는 것이 송축이다 이 말이요. 그래 이런 찬송을 드려야 우리가 용서받아서 모든 기쁨 모든 평안을 뭐요? 믿음 안에서 나에게 주신
기쁨을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참 기쁨을 가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뭐야 죄를 용서받으면 누가 들어와요? 그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이 믿음이다 이겁니다. 예?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는 게 믿음이요. 그 믿음이 오게 되면은 로마서 15장 13절 그걸로 끝냅시다. 이제 죄와 허물을 다 자백해서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오시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면 예수도 들어오셔야 안 들어오셔요. 같이 들어오신다 이거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13절로 마치십시다. 내가 이거 하려고 저 뭐야 예수 믿지? 에? 맨날 짐지고 앉아가지고 뭐야 다투고 싸움하고 그럴 바에 예수 뭐하러 믿어? 예수 믿어가지고. 모든 기쁨 찾아서 새로운 삶 살라고 예수 믿는 건데, 근데 가보면은 이 그리스도의 핏방울이 한 방울도 없다 보니까 한 시간 앉아뒀든 두 시간 앉아뒀든 맨날 그 짓 하다가 돌아서면은 죽일 놈 살릴 놈하고 싸우고 자빠졌어요. 내 권사님의 잘못이 내 거울이 돼가지고 빌립보서 2장 4절에 보면은 내 죄도 내 죄로 해결해야 되지만은 보여지는 권사님 뭐 모든 허물 그거를 내 기쁨으로 바꿔가지고 내 기쁨을 충만하게 맺어 줘라. 이것이 믿음인데 빌립보서 2장 3절 4절의 명령이에요. 근데 우린 그렇게는 하지 않고 저런 뭐 죽일 놈이고 나는 살 놈이라고. 야, 이 멍덩우리 같은 이재정아, 그게 바로 너한테 보여주는 축복의 길인 걸 똑바로 알고 그 거울을 깨지 말아라 이거요. 권사님 앞에 나타나는 그것이 전부 내 거울인게 그 거울을 깨지 말고 그 거울 속에 나타난 권사님이 내 죄다 하고서는 회개해서 모든 기쁨 모든 평안을 찾는 것이 믿음이다 이겁니다. 자, 15장 로마서 15장 13절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가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믿음이요. 신앙생활의 내 현주소고 오늘의 나의 삶의 자리다 이겁니다. 이거를 얻으려고 오늘도 이 자리에 오셨어. 아멘이지요. 손 들어봐요. 더 잘 됩니다. 해봐요. 더 잘 됩니다. 예, 소망 소원 이룹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진리의 말씀을 전하였사옵니다. 아버지 그리스도의 피로 부족함은 씻어주시옵시고 오직 일심일도 얻는 그리스도의 비밀 경건의 비밀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로 자라갈 수 있도록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서 옵나이다. 아멘. 아멘.